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력 대비로 하는 컴퓨터, 뭐라고 붙여야 되나? 공항이라고 붙이면 굉장히 거창한데, 네, 어쨌든. 네. 제 이름은 이재환이고요. 우리가 공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상당히 체계화된 학문에 대한 개념으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약간 전문성 있게. 근데 이제 보통 일반이라고 하면은 그냥 개념적인, 포괄적인. 보니까 그 출제 기준사항에 보니까 자, 일단 먼저 여러분이 컴퓨터를 배울 때 가장 그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 붙이는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는 자, 도구 이름이죠. 그리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 자원이라고 그래, 자원. 자원인데 그 수많은 자원들, 물적 자원 중에서 뭔가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컴퓨터입니다. 근데 단어를 이렇게 붙인 게 뭐냐면 계산기죠. 계산하다. 이게. 근데 우리가 계산기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계산 속도입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뤄야 할 컴퓨터 공학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뭐냐면, 자, 일단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드웨어를 배워야 되고요. 하드웨어를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배웁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펌웨어가 되겠죠. 자, 하드웨어는 뭐가 있나요? CPU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CPU라고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지만 요즘 뭐래요? 프로세서다. 그렇죠? 프로세서. 그다음 뭐죠? 메모리겠죠. 근데 뭐가 있나요? 주변 장치겠죠. 자, 우리는 하드웨어만 갖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 우리가 공학이라고 하는 게, 공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툴이죠.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도구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메소드가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프로세서라고 그러죠. 네 번째가 이제, 그래도 공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야 돼요. 그죠? 패러다임이 없는 학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립이 됐다는 얘기죠. 뭔가 편리를 추구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어요. 얘하고 관련이 있는 용어가 뭐냐, 이게 소프트웨어 뭐냐. CPU를 부려먹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뭐라 그러죠? 이것만 빼면 되네요. OR만 빼면 되죠? 프로세스예요. 메모리 자체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덩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왜 만들었어요? 뭔가 메모리 속에 알맹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뭐냐?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름을?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프로그램이에요.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용어를 보고 얘가 어디에 관련된 용어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주먹구구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주변 장치도 메모리입니다. 외부 기억 장치예요. 그죠?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나 CD나 다 주변 장치들이지만 키보드 모니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부 기억 장치에 뭔가를 기억을 해요. 공중에 떠 있지만 내가 키보드 같은 경우는 내 손가락으로 치는 그 내용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죠. 알맹이잖아요. 주변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만들었던 카드부터 시작해서 카드 리더기에서 카드, 테이프, 디스크, 그다음에 CD, DVD, 그다음에 SSD, 플래시 메모리, 그죠? 가장 마지막에 이제 홀로그램 쪽도 이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주변 장치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얘도 기억 장치지만 하드웨어지만 그 속에 알맹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예요. 그럼 주변 장치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이 굉장히 용어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거를 더 거꾸로 역으로 흘러가면, 자, 우리가 이제 논리로, 그러니까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우는 이거 하드웨어 자체를 공부하면은 전자계산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배우면 뭐냐?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은 명령어하고 뭘로 돼 있느냐 하면 자료로 돼 있어요. 명령어와 자료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론 자료는 컴퓨터가 좋아하는 자료 0하고 1밖에 물론 없어요. 하지만 그 0과 1에 대한 개념적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는 데 내가 만약에 129라는 값을 10진수로 하지만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폼이 여러 가지로 0과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2진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BCD수도 있을 수 있고요. 뭐 242일 수도 있고 3초과 수도 있을 수 있고 등등등등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걸맞는 부합되게끔 우리가 이진수 형태로 변환을 해요. 뭐 연산을 빠르게 한다든가 입출력을 빠르게 한다든가 나름대로의 개념을 부여해서 이진수 형태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표현된 거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야겠죠. 이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계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처럼 그러면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위를 한번 보면 가장 0과 1이라는 의미를 표현한 게 바로 비트죠. 그죠? 이진수를 의미하는 의미의 용어가 비트예요. 이걸 묶음을, 네 개를 묶으면 뭐가 되냐? 네 비트 단위의 묶음을 니블이라고 그러죠. 네 비트예요. CPU가 처음에 시작될 때 시작된 게 4비트짜리 CPU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핀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기능이 별별이 없기 때문에 4비트 가지고 할 게 뭐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서 8비트를 한 그룹으로 지어서 의미하자고 돼요. 바이트가 되겠죠. 왜 8개를 하나의 바이트로 모였느냐. 컴퓨터 입장에서 이진수니까 이진수가 좋아하는 숫자는 뭐예요? 1부터 출발하면 두 배씩 증가하는 게 굉장히 컴퓨터 입장에서는 깔끔하다는 얘기예요. 낭비 없이.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까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인간은 10진수를 쓰기 때문에 100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편하지만 컴퓨터는 1024가 더 편해요. 깔끔하다는. 이게 K죠. 그죠? K라는 약자가 10진수에서는 1000이지만 컴퓨터에서는 1024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바이트가 바이너리 텀, 2진수에 대한 구간을 8비트 단위로 구간을 쪼갠 거예요. 바이너리 텀의 약자입니다. 바이너리 텀, 구간. 2진수의 어떤 특정한 구간이에요. 원래 목적은 왜 그럼 8비트로 했느냐? 가만히 보니까 IBM에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문자를 보세요. 어차피 사람이 사용하는 기호를 컴퓨터가 알아듣는 이진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네가 사용하는 문자가 몇 개냐? 그것부터 쉬어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국 사람들로 제안을 할게요. 전 세계 사람으로 안 하고. 요즘은 전 세계 사람의 문자를 다 표현하지만. 그럼 미국 사람이라 미국인이. 첫째, 영문 대문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문 소문자. 그죠? 그 다음에, 뭐, 미국 사람만 쓰는 건 아니지만, 숫자. 그죠? 그 다음에,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특수문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26자. 맞죠? 이거 26자. 맞죠? 이거 10자. 숫자 10개잖아요. 그죠? 0에서 9까지. 특수문자? 뭐, 한 50개쯤 된다고 하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50개는 물론 안 되지만 그럼 이거 몇 개예요? 토탈 52, 102, 112 이해 되죠? 자,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키보드에 있는 자판에 있는 문자가 112개다 이거야. 물론 제어 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서 표시가 되는 문자는 인쇄 문자라고 그래. 인쇄가 가능한. 근데 눌렀는데 기능을 발휘하고 문자의 개념이 아닌 게 있어요. 그 제어 문자예요. 여러분들 보면 ESC 같은 거. 그죠? 탭키 같은 거. 그죠?
엔터키 같은 거. 이건 제어 문자지 인쇄 문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어를 합니까? 이게? 다음 줄에 맨 앞으로 가라.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일정한 간격만큼 스페이스 바, 공란. 공란도 문자예요. 특수 문자예요. 그죠? 빈칸도 문자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자예요. 그죠? ESC는 뭐죠? 도망가다, 탈출하다, 버려라, 죽여버려. 그런 뜻이잖아요. 시원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친 거 죽여. 근데 ESC를 딱 누르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로 만든 제어 문자예요. 통신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112니까 자, 112개를 갖다가 이진수로 표현하면 몇 자리이게? 그러면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물론 이제 뭐 수학 전공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풀 수 있죠. 네. 그럼 이에 7.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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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이 되나요? 네. 그죠? 네. 물론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고 다 돼요. 하지만 낭비가 심한 건 별로 안 좋잖아. 그래서 이걸 뭐냐면 2의 7승으로 하자 이거야. 그래서 사실상 112개의 문자를 표현할 때는 뭐냐면 7비트면 돼요. 7비트면 되지만 7비트라고 하는 개념은 컴퓨터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쓴 김에 하나 더 써서 8비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7비트로 표현한 건 아스키 코드잖아요. 근데 8비트로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EBCDIC 코드잖아요. IBM에서 만든. 근데 사실 8비트로 나오기 전에 EBCDIC 코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그래서 6비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BCD 코드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BCD 수하고 BCD 문자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4비트고요. 이건 6비트예요. 이거를 확장한 게 EBCDIC예요. 그래서 FCD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바이트, 8비트 단위로.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 문자를 쓰니까 유니코드로 쓰죠? 2바이트로 되어 있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바이트도 이래서 중요하고, 바이트 다음에 나가는 또 일정한 바이트를 모아서 한 그룹화, 덩어리화 시켰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메모리 안에 있는 명령어나 자료가 CPU로 불려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밥그릇에 있는 밥을 뭘로 먹죠?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렇다면, 숟가락의 크기가 얼마여야 좋을까요? 얼마만한 크기로 만들어지면 가장 이상적이냐? 한 번에 떠먹을 수 있는 크기가 가장 좋죠. 티스푼처럼 너무 작으면 짜증나고, 뭐 빨리 먹겠다고 주걱으로 퍼먹고, 입 찢어지고, 한 번에 떠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CPU에 의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크기. 이해되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워드입니다. CPU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는 한 번에 처리되어지는 크기다 그러니. 그래서 왜 중요하냐? 저 크기에 의해서 디자인이 돼야 돼. 명령어가 들어가는 방이든 자료가 들어가는 방이든 저 크기로 디자인이 돼야 돼요. 선생님 모자라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10바이트가 필요한데 바이트는 뭐예요? 8바이트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게 9바이트예요. 그럼 9바이트짜리 방이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한단 말이에요.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본 폼은 8바이트니까 모자라면 똑같은 걸 두 개 붙여줬습니다. 그걸 더블 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명령어나 데이터를 디자인할 때 사용되어지는 물리적인 방의 크기를 뭐라고 그래요? 워드. 그러니까 워드가 정말 중요해요. CPU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자, 그런데